아,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래, 이름? 네, 이름 전윤호입니다. 저 29살입니다. 부산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네. 자, 이름? 사만다예요. 사만다. 사만다. 어휴, 한국어 네. 잘하네. 어휴, 발음이 보통 사만다 그러면 뭐 사만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만다예요. 우리가 당황스럽다. 원래 발음은 어떻지? 세멘다. 사만다. 영어로 세멘다. 네. 하우 올드가 어떻게 되지? 저는 25살이에요. 25? 네, 한국 나이로. 원래 어디 사람이?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네. 고향은 어디니? 프라이부르크라는. 아, 프라이부르크. 축구팀 때문에 알지, 우리가. 네. 아, 우리 너무 잘 알지, 프라이부르크. 네. 중계를 해주거든, 국내에서 그러면. 그러면은 독일에서 언제 왔어요? 한 2년 전? 오, 근데 이렇게 한국어를 잘한다고? 많이 가르쳐줬구나.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치?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치? 연애가. 아니 근데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온 거지? 네네네. 전 한국학 전공했으니까. 한국학. 네. 전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교환학생. 네. 지금 뭐 해? 저는 그 애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니면 어떤 중학교에서 독일어 통역하고. 멋지네. 근데 2년인데 말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면 또 이렇게 금방 되게 돼서. 근데 이제 한국학을 전공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 네, 그 전부터 조금 뭐 있었어요. 케이팝이나 K-POP? 이런 것들? 케이팝을 통해 누구 제일 좋아했어? 한국 그룹에? 옛날에 방탄소년단 많이 좋아했고 그 나중에는 아이콘. 아이콘. 네. 사랑을 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고민이요? 고민은 이쪽에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야, 상관다? 저는 씨름 좀 하거든요. 근데 부산에는 씨름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씨름? 네네. 우리나라 전통 네네네. 씨름? 네네. 잘 알겠네, 여기요. 알아, 여기? What? 잘 알겠네, 여기요. 알아, 여기?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왜 씨름에 빠졌는지 난 그게 더 궁금하네. 어떻게 하다가 씨름을 접하게 됐지? 저도 사실 왜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남편이 그냥 옛날에 좀 씨름했거든요. 결혼했어?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네, 결혼했어요. 저희 결혼했어요. 중요한 걸 안 물어봐. 중요한 거랑 미안해. 당연히 25, 29이라는 연인인 줄 알았어. 남친이라고 생각해. 부부구나. 넌 왜 얘기를 하네, 부부라고. 이것도 웃기네. 아니 근데 씨름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 취미로 하는 거 아니면 선수로 한다는 거? 취미로 하고. 아, 취미로 씨름하는 것도 이야. 근데 씨름 앞에서 상당히 좋아하겠는데. 근데 그 부산에는 씨름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계속 남자들이랑 하거든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근데 니넨 어떻게 만났니? 저는 여기 홍대 클럽에서 만났어요. 홍대 클럽에서? 네. 멀리도 왔구나, 원정을. 윤호야. 아니 그러면 홍대 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누가 먼저 대시했어? 그때 제가 술에 좀 취해서 나가서 물어보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만나다가 그때는 제가 뭐 부산으로 올라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사만다가 부산까지 갔어? 네, 그때는 수업이 다 온라인이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만날 친구도 없었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부산 좋잖아 또. 좋죠. 아 근데 독일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어요. 예. 그 영상으로만 부모님한테 인사드. 결혼식은? 아직 못했어요. 예. 혼인신고는 했고? 혼인신고만 한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아니 사만다 부모님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얘가 한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네. 갑자기 나 결혼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 부모님이? 그때는 아빠가 좀 많이 놀랐어요. 놀라지 아빠는. 네, 제가 여기 남편부터 그 전에 전 남자친구랑 한 5년 정도 사귀었거든요. 근데 5년 있다가 결혼까지 안 했잖아요. 그 전 남자친구랑.
근데 그래서 아빠가 그냥 갑자기 1년 만났다가 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잘 맞아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아빠가 뭐라 그랬더니? 그냥 네 어른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 근데 윤호는 긴장되겠다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될 거 아직 계획은 없고 언제 가야 되는? 아 원래 작년에 티켓을 샀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돼가지고 가면 되잖아. 예, 올해 또 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독일어를 아 잘했네. 네 인사는 잘해요. 좋네. 네. 아 근데 윤호가 인상이 너무 좋아. 얘가 남자답게. 너 완전 책임감 있는 얼굴이야. 남자답게 잘 생겼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윤호 부모님은 우리 사만다. 저도 어머니가 반대하시거나 좀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게 인연이 된다 그렇게. 잘 맞네. 좋다. 너랑.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남편이랑 왜 씨름을 했어? 근데 제가 체육과를 전공했는데 씨름 취미로 했었는데 아내 한번 데리고 갔는데 엄청 좋아하더라. 모래사장에서 같이 네, 했었구나. 같이 데이트를 거기서 했죠. 씨름으로 네. 스킨십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스킨십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남자랑 또 씨름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많을 거 아니야. 좀 있죠. 뭐 일단은 남자들이 저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히 해야 돼요. 제가 뭐 배지기 같은 기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상대방이 몸무게 좀 너무 높으면 제가 하면 좀 위험하니까. 시작! 아니! 또 아무래도 남자들하고 하다 보면 뭐 스킨십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남편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봐도 별로 안 좋아할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남자애들 일부러 앉으려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떡해. 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막 질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스포츠로 또 생각하고 해서 씨름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연습한 남자들이 상의를 다 탈의하고 이렇게 할 텐데 티를 벗고 하지. 벗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 좀 불편하지. 예, 불편한 것도. 사만다 어차피 저기 반팔 사만다만 안 벗으면 돼. 그러니까 네, 항상 티를 입어야 된다고. 벗을 수 없죠. 네. 그 누린지 알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은 누린지 알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 외국인들 누린 줄 알고. 근데 남편 봤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힘이 있어. 근데 그게 또 문제가 하나가 남자들이랑만 하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봐주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그러다가 여자들 만나면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좀 뭔가 일부러 넘어진지 그런 거 제가 몰라서. 일부러 넘어지는 분들이 많지. 그런, 네. 그런 거. 우리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둘이서 씨름 해본 적 있어? 딱 한 번만 같이 했는데 좀 네. 재미로 그냥 재미로 안 되지 뭐 얘한테 그 자세 한 번만 해봐봐 씨름 사빠만 네. 한번 잡아봐 우리 또 우리 씨름인이거든 다 사빠만 네. 한번 잡아봐 잡아봤다 네. 벨트 일어나서 폰만 아 네 여기 뒤에 싸만다도 커가지고 웬만하면 안 지겠다 오른발 앞으로 가고 이렇게 안 느끼세요 근데 그래 불편해 다른 남자랑 하면 그래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부산에 마땅한 여자 그 씨름 동호회가 없다. 네. 그래서 상대가 없고 남자들만 네. 한다. 네. 아 근데 이거는 한번 네가 좀 찾아보면 되지 않니? 왜냐하면 의외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여자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산은 진짜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저기 어디야? 경남 쪽에. 네, 진주 쪽. 이런 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잖아. 그쪽에는 좀 있어요. 그럼 그 쉬는 날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 가입해서 하면 되잖아. 좀 먼데요. 이게 시름이. 아니 부산에서 거기까지 뭐 얼마나 걸리는데? 한 1시간? 잘 오죠. 네가... 반만. 가끔 아내를 위해서. 야 아내 데리고 한 시간 동안 갔다 오면 되지. 네. 뭘 꼭 부산에서 찾아. 아, 일 때문에 좀. 아니 쉬는 날. 아,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평일에 하더라, 네. 하더라고요. 그쪽에는 진주에는 하실 때. 너 네가 못 가면 사만다 혼자서 진주나 뭐 이런 데 가는데 알려줘. 갔다 오는 거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뭘 걱정을 해. 저부터 가야겠네 이제 그쪽으로. 몰래 글로 네. 가. 아니 네. 그리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그리고 네, 여자들의 시름에 경남 쪽에 연락 주셔서 우리 사만다 가서 같이 부산 네. 가까운 뭐 김해나 어디 저기 창원이나 네 창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사만다가 좀 거기는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아마추어 시합도 네. 나가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등록이 돼야 이제 시합도 나가고 지금 시합까지 시합을 나가본 적 있어? 어떤가? 시합 뭐지? 게임. 게임. 아, 아직 안.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거기 등록이 돼야 돼. 네. 우리가 얘기해 놨으니까 네. 연락이 오면 올 거예요. 우리 저 윤호한테 전화를 줄게. 그쪽에서 네. 연락이 왔으니까 너도 찾아봐. 네. 그 가까운데 이런 데 찾아보라고. 네. 이번에 해운대에서 이벤트 한번 인데 해. 사만다를 이겨라. 야야야 해 가지고 그냥 해운대 모래에다가 지나가는 여자분들 씨름해서 이기면 남편이 뭐 음료수를 주든가 그럼 뭐 아내를 위해서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좋은데? 왜냐면 격투기가 아니니까, 그잖아.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남편이 좀 잘 알려주고 네. 한국에서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네. 늘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래. 자, 하나 뽑아봤어. 이걸로 할게요. 자, 사만다가 씨름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짜자잔. 야.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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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이게 사만다야, 닭이. 아, 그거 이게 남편 윤호 항상 아내를 우러러 봐라. 우러러 봐. 그런 뜻이야. 알았지? 이게 위기, 한국이야. 위기였어. 아,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와. 한국 결혼의 기본. 네. 늘 남편은 아내를 하늘같이 우러러 봐라. 이런 잘 알았고 알았지. 무슨 말의 뜻인지 알아? 네네. 옹탉이 울면 집안일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아니야. 남편은 내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우러러 봐라. 이걸 원래 나를 속담으로 생각. 이거의 원래 속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단데. 남편, 네. 아내, 네. 남편은 항상 아내를 높이 봐라. 이렇게 존중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좋죠. 행복해.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좀 먹고 가. 네, 그래.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처음 해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긴장됐거든요. 그리고 또는 연예인 두 명이 섰고 또는 뭐 너무 키가 크시니까 좀 많이 놀랬고 근데 너무 친절하시니까 좋았어요. 네. 혹시 해운대에 있는 여자가 저랑 씨름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